오늘 4257에 어떤 간증의 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어떤 간증 4257 설교를 들으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여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의 4257 설교를 들은 성도들의 머리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게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이 시간에 해결되라.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자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녀 관계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은행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인간관계가 해결될지어다. 부부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고부 간의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모든 문제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다 그 문제가 즉시 지금 이 시간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문제가 지금 문제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자마다 그 문제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문제가 각각 믿음으로 손을 얹은 4257 설교를 들은 모든 성도들은 머리 위에 지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서 모든 문제가 이 시간에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병 있으신 분은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보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서 질병 부위에 손을 얹은 4257을 설교들은 모든 성도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 부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서 깨끗게 치유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에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 모든 질병에 있는 모든 암이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지금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각종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폐암이 떠나갈지어다. 자궁암이 떠나갈지어다. 기관지, 폐, 간, 모든 대장암이 떠나갈지어다. 피부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천식이 떠나갈지어다. 또한 모든 질병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재발하지 말지어다. 나사렛에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허리디스크, 루마티스, 관절염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고혈압,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각종 모든 혈관질환이 지금 이 시간에 치유될지어다. 당뇨가 치유될지어다. 모든 성인병이 치유될지어다. 지금 이 시간에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주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각각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소서.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주님이 임하소서. 주님이 임하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모든 믿음으로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산기도 와서 중보기도를 해드렸습니다.